지난 14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세계 당뇨병의 날이었죠. 국내에서만 500만 명이 앓고 있는 이 당뇨병은 코로나19 감염에도 환자를 취약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 닥터리포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준선 개건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사망자의 3분의 1 이상이 당뇨병 환자였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자국의 코로나 사망자 2만 9천여 명 가운데 37.3%가 당뇨병 환자였다며 당뇨병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더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이처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이유는 면역체계와 연관성 때문입니다. 포도당의 에너지원으로 잘 활용되도록 돕는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당뇨는 면역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T세포와 호중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로 인해 식세포 작용과 살균 작용 같은 면역체계의 이상이 생겨 2차 감염 위험성도 높아지고 합병증도 발생합니다. 당뇨병에 동반된 장기들의 합병증, 심장, 콩팥, 이 혈관 내 합병증 등에 의해서 오히려 그 감염에 의한 피해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감염이 돼도 중증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당뇨병은 초기 증상이 없는 만큼 정기 건강검진을 할 때 혈당 수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당화혈색소가 5.6 이하면 정상, 5.7에서 6.4는 당뇨병 전단계, 6.5부터는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공복 혈당 기준으로는 100 이상이면 당뇨병 전단계, 126부터는 당뇨병으로 봅니다. 특히 부모님이 당뇨를 앓고 있다면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30% 이상 높은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추후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혈당이 괜찮아서 이런 식이생활요법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통해서 나중에 당뇨병에 대해서도 진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요. 당뇨를 예방하려면 육류와 짠 음식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등 생활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만으로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다면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주사제를 통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완치의 개념이 아닌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평소 혈당 관리를 잘하면 발병하더라도 일반인처럼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이중선입니다.